아, 애들 진짜 팀들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. 꿈의 의인 예전과 달라진 지역. 처치했습니다. 저는 처치했습니다. 아, 탈진 걸지 왜 탈진 안 쓰지 쟤? 와, 힐 때문에 살았구나. 나 니들리 힐 줘서. 안 돼, 이거 왜 탈진 안 썼지? 그냥 아까 나 그 스트레치한테 들기하나 했대. 걸지. 요즘에 진짜 24시간 롤 생각밖에 없어. 요즘에 진짜 롤 안 할 때도 그냥 롤 생각만 해, 진짜.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깔끔하게 카이팅 할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이제 거리 조절을 더 잘하고, 어떻게 하면 스킬을 더 잘 넣고, 라인전에 솔킬을 따고, 이 생각밖에 안 해, 지금. 하루 종일. 날 용서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황해에서 너무 티난다. 무적이가 곧 법이지. 이게 되네. 상당히 티났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되네. 요즘 억까야 진짜. 적당히 뒤에 있다고 생각해도 죽어요. 그렇다고 과하게 뒤에 있으면은 라인전을 조져. 적을 처치했습니다. 그 중간선을 잡기가 되게 힘들어. 너무 사리면 라인전을 주고, 안 사리면 죽고. 아, 이번 판 팀은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. 이거 이런 판도 또 이제 고민이 있어. 이대로 무난하게 가면 게임을 이길 수 있을까? 근데 나는 높은 확률로 카타랑 니달리가 던질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? 그럼 빨리 끝내야 될까? 그래서 이제 좀 빠르게 가야 될까? 아니면 오히려 천천히 가야 될까? 이것도 쉽지가 않아. 봐봐, CS 보면은 카타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미드에서 카시도 잘 크고 있거든. 요네도 잘 크고 있고, 사실상 망한 건 바텀이랑 정글이야. 여기서 카타리나가 딱 던져주면은 사실상 힘들어지지. 요네가 이제 탑에 솔킬 한번 딱 따주면서 상대 미드탑 잘 커버리면은 힘들어지지. 따버렸네, 오히려? 경계심을 늦추면 안 돼.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왜 앞이 전했어? 미친놈아, 그만 때려. 저 마무리해라, 가서. 뭐야, 얘. 아주 아팠습니다. 에이, 미친놈. 그거 챔 진짜 안 좋아요. 근데 저기 후반 가면 좋은데, 아, 후반 가서 좋을 거면 뭐, 조합을 뭐, 다 카사딘 넣고, 다 이렇게 하지. 다 베인하고. 후반 가면 좋아. 초반에 너무 안 좋아. 초반에 안 좋은 거 치고는 잘 넘겼거든요? 근데 저 친구가 넘겨놓고 갖다 갖고 있네? 처치했습니다. 뭐가 이렇게 개빨름? 이거는 근데 3C가 진짜 도박 했는데, 진짜 본인한테만 도박이지 원딜한테는 도박이 아니거든? 로밍 간 거잖아. 그냥 가렙된 거 같잖아. 로밍 탑으로 3렙대 초반에 그냥 올라갔지. 본인한테는 이제 게임에다 승부를 거는 도박이었겠지만 원딜에게는 도박이 아니지. 적을 처치했습니다. 날뛰고 있습니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
그냥 툭툭툭 치면 다 죽는데? 아 뭐야? 나 몇 대 치진 않았는데 그냥 죽어버리는데? 적을 처치했습니다. 공포했다. 아 진짜 진짜 값진 승리다. 진짜 값진 승리예요. 와 진짜 너무 좋아요. 진짜 이겨서 승리가 이렇게 달콤한 거였어? 너무 좋은데 이겨서? 사고선 다 써가지고 놔두면 이래겠네. 플라스 있는데? 걸렸다. 저 좀 같은 무기 맞나? 이상한데 무기? 최선을 다했다. 아 근데 아펠리오스 좀 이상하게 했는데 방금? 와 쟤들 잘한다. 와 쟤들 처치했습니다. 전장의 지배자. 아 근데 솔라리 가면은 카타가 뭘 할 수가 없네. 블리츠 상대로.
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일단 다야 2 서포터로 올린 건 좀 찝찝하지만 다야 2 다야 1 가야겠다.